국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은 행정처분 과징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 과징금을 냈다면 이제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식품진흥기금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 예산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과징금이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업소들이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택하는 쪽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언제 어렵고 뭐 그전에는 사실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문 닫아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영업정지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은 자꾸 줄고. 이와 함께 구청에서 시행하는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작은 업소 같은 경우 괜찮지만은 좀 다소 규모가 있는 업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좀 적다. 그래서 이제 자료도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 타 지자체 뭐 지자체마다 차이 납니다. 예,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70% 지원해주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을 때 다른 구에 저희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이제 시작도 조금 늦었고 소액이지만 한 집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음식점의 5개 영업을 두고는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5개에서도 영업을 하다 보면 소음이나 그 고기 끊는 냄새라든지 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사람 말소리 가지고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할 경우에는 소음 측정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사람 말소리에 의한 그런 제재는 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고요.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